그렇지만도 오늘 저는 파트너가 없어서 좀 되게 심심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.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. 저한테 대신 잘 하고 오라고 얘기하셨었고요. 저희 한 정확한 연수를 말씀드리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같이 파트너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흡 면에서나 뭐 이미 또 친해 있는 상태이니까 어려움이 없었고요. 또 그런 씬이나 대사 자체가 너무 캐릭터에도 서로 잘 맞고 또 김상경 씨도 코믹한 저희가 이제 코믹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둘이 붙는 씬에선 김상경 씨도 그런 거에 좀 욕심이 있고 저도 그렇고 네,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랬나요? 저는 잘 몰라서 드라마 초반에 여배우들이 망가지는 걸로 화제를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저도 뭐 그런 신이 나오면 화제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항상 그냥 그런 신들이 나오면 그 신 안에서 최소한 효과적인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것을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망가진다라는 거가 저는 사실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또 이렇게 코믹한 신이라면 최대한 코믹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.